채송 이승엽입니다. 오늘은 제가 좀 다소 늦은 시간이지만은 일몰 사진 그리고 노을 사진을 좀 찍을까 해서 북한산에 있는 의상등선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. 이곳은 제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의상등선 중에서 제 첫 번째 봉우리인 의상봉인데요. 통상적으로 이 의상등선을 촬영하시는 분들은 의상봉을 올라선 다음에 계속 이어져 있는 용출봉, 그리고 용혈봉, 정치봉, 나월봉, 나한봉, 그리고 마지막에 문수봉까지 쭉 이어서 산행을 하게 되는데요. 이곳 그 의상등선은 그 일곱 개의 그 이 봉우리가 모두 그 뾰족뾰족 가파르고 바위길로 되어 있어가지고 체력적으로 다소 좀 부치기도 합니다. 다소 좀 어려운 그런 코스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곳 그 의상등선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그만큼 이곳 의상등선은 올라서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경치가 아주 멋있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산행하는 그런 맛이 납니다. 그래서 많은 그 이 등산객들이 이곳 그 의상등선을 힘이 들면서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니까 한번 이곳 의상등선을 타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 현재 그 이 시간대가 좀 어두워서 많이 좀 늦은 시간이라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제 뒤로 저쪽 백운대와 만경대 그리고 그 우측의 그 노족봉까지 해서 삼각산의 그 이런 그 이 북사면이 아주 잘 그 보이죠. 낮에 환할 때 보면은 하얗게 빛나는 것들이 상당히 멋있게 잘 보입니다. 자, 오늘 사실 저는 이곳에 그 일몰 사진을 좀 찍으러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오늘 날씨가 상당히 그 옅은 그 안개하고 미세먼지가 좀 심하게 그 끼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일몰 시간이 다 됐는데 노을이 별로 아름답지가 않네요. 그리고 이 안개하고 이 미세먼지 때문에 제대로 이게 저 촬영이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더 기다려 보면서 마지막까지 한번 찍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비 오기 전에 도봉산으로 이동해서 도봉산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